여기가 가로세로연구소 방송팀이에요? 네. 네, 김세희 대표님이세요? 네네네. 근데 왜 이렇게 가짜 뉴스를 하고 사과도 없어요? 가짜 뉴스를 한 적이 없는데요? 전에 저기 저기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부분. 그쪽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다시 오세요. 자, 침 튀기지 마세요. 침 튀기다니. 아니, 잘못을 했으면 인간이라면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게 그저 신천지 이만이 아닌데 그거 했잖아요. 방송 더럽게 없나봐요 이 자식이. 어따 더럽게라니. 네가 더러운 놈 아니야. 근데 네가 저 아나운서 방송이라고 한 놈이 거짓 잘못을 했으면 침 튀겨 이 자식이. 어따 침 튀겨. 네가 임마 침 튀기게 만들지. 더럽게 못해 이 더러운 새끼야. 아니 신천지 이만이가 아니면 사과인다. 침 튀겨. 이 자식이 어따 네가 무슨 뭐 정치에 나온다고 너 같은 놈이. 아니 난 사과하라는 거야. 잘못했으면 침 튀겨요. 이만희 맞아? 지금도 주장하는 거야 이만희가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게 이만희. 옛날 얘기하신다. 아 옛날에 그러면 할 얘기가 더럽게 없나 봐요. 이 자식아 네가 더러운 새끼야 임마. 왜 욕을 하세요? 네가 더러운 놈 아니야? 네. 거짓말해서 돈 벌어 처먹고 있잖아 이 자식아. 범죄자 아니세요? 범죄자 그렇다는 양심범 60범이다 임마. 너같이 사기치는 이런 범죄를 할 것도 없어 임마. 여식이 아니 난 사과하라는 거야. 김현철 저기 이만희하고 악수한 거 네가 방송했잖아. 아니 여기서 잘못했다 오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못해 그거? 자, 침 튀기지 마세요. 아니 못 하냐고 그거. 네, 오보 맞지? 자, 침 튀기지 마세요. 오보 이거, 맞지? 자, 이거 코로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오보 맞지? 웃기지 마세요. 해. 아, 저 아니 저희 이거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거 업무 방해입니다. 오보하고 맞냐고. 자, 어차피 이거 다 신고할 거예요. 아니 맞냐고 그것만 얘기해 줘. 오보지 맞지? 오보지 잘못했지? 자, 방해하지 마세요. 아니, 잘못했지? 이 자식이 더러운 놈이래. 잘못을 인정도 못하는 놈이. 이따위가 무슨 방송으로 나 임마. 이 자식아 나 양심범 60범이야 임마. 너같이 사기치지 않았어 거짓말하고. 침 튀기지 마세요 이 자식아. 데리고 나오세요. 더러운 침. 오보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그 어떤 권력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다큐멘터리를 완성시켜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퇴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